Thank you.
같은 그리움 잊을 수가 없어서 평생을 가져도
Thank you.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다시
우리 재경이가 오늘 또 한마디가 없는 되게 서운해요. 그래서 마이크도 이렇게 다 갖다 줘요. 알겠습니다. 음성이 서운하죠. 작년 넬스룸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페스티벌에서 한번 뵀지만 드디어 얼굴이 보여가지고 진짜 반갑네요. 많은 분들 많이 계시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콘서트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지고 소중한 일이구나 라고 느끼는 올 상반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진짜 얼굴 반대고 같이 떼창 함성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굉장히 즐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축복받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올해 아마 저희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뭐 마지막 곡은 아닌데 내일도 공연하죠 저희 내일 하죠 하지 마세요 되게 사실 인이어 끼고 있으면 되게 멀리서 들리니까 그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신강성 느낌이 나고 개가 막 시끄럽게 지지고 막 그런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되게 신경질적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아무튼 뮤직비디오도 처음 제대로 찍어보고 모든 게 이제 제대로 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오늘 저희 공연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또 참 그런 재밌겠네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스테이라는 곡
네, 저는 정말 그래도 작년 9월 아니지 작년 언젠가부터 제가 정말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냈던 거 아닌데 뭐 사실 최악이라기보다 뭐 아무튼 되게 안 좋은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되게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공연장에서 또 이렇게 항상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요. 공연이 끝나면 몸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사실 공연이 좋았을 때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고 가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저희 뒤에서 네 아주 저희 내일 개봉 방송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생각을 해주고 이 친구들 인연이 아주 아주 깁니다. 사실 내일 시작하고 2년 있다가 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참 얼굴도 하얗고 속성을 많이 타는 친구여서 아무튼 그래요.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는 올해 계속 올해는 계속은 아니지 아무튼 지금은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람으로 쓰고 싶네요. 장담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음악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은 음악도 발표를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이제 코로나가 사실 생각해보면 풀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라서 작년 4월 싱글즈 공연이 처음으로 함성을 낼 수 있었던 공연이니까 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쌓인 게 많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오늘 어린이날 맞지? 네.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어린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다행히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 마음 편히 빗속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막걸리에 저희는 한껏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공연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곡 뭐하지 하다가 마지막 곡은 정말 기분 좋게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내일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도 쉬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한껏 기쁜 마음으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자 해서 네. 우리 노래 중에 사실 제일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는 노래가 또 오션 오브 라이트 오션 오브 라이트 하고 미리 미리 알려드릴게요. 끝나고 인사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예전 언젠가부터 저희 자꾸 앵콜이 끝나고 나서도 앵콜을 외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알차게 서비스를 찾거든요. 집에 안 가는 건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기 좋나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곡이니까 온 에너지 너무 아끼지 말고 이따가 술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비축해둔 채로 다 같이 크게 이 공간을 여러분과 우리의 소리로 메꿨으면 하네요. 너무너무 고맙고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내렸습니다.
Yeah.